2023년 7월 8일 1시 33분에 최 목사는 김 여사가 함께하자는 톡에 그런 건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번에 너무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라고 답을 하자 1분 후에 김 여사가 일부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던 건가요? 라고 반문한다. 최 목사는 1시 35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속도로 계획이 변경되면 된 건 아니잖아요 라며 공격적인 톡을 다시 보낸다. 김 여사는 자료를 찾아서 미팅 끝나면 알려드린다. 곧 보낸 후에 1시 44분에 솔직히 기사를 검색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장관이 충분히 설명한 것도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통해 김건희 일가가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요. 기사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에 해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최 목사님. 뭐 똑같은 질문인가요? 네, 뭐 기사를 검색해보라고 했으니까 네.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0일 한겨레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부동산 업자들은 김 여사의 오빠와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소유한 강상면 병산리 일대 땅 3필지 예, 3295평도 종점 변경 시 전원 주택단지 개발 등 호재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현재 보전관리 지역이지만 네. 과거 아파트 등 주택단지 개발 바람이 불기도 했고 해당 미아 토지는 2010년 9월 김 여사 오빠가 매매했는데 2017년 1월 ESIND가 다시 법인 명의로 매매를 했습니다. 강산명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해당 토지들은 현재 시세가 평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토목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평당 150만 원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 한겨레가 네. 소개했습니다. 예. 평당 150만 원이요. 아 근데 이게 상식 이거 뭐 기사 내용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본인만 땅값이 오른 걸 모르는 것처럼 도대체 저희가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죠라고 예, 되묻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양평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라고 하고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나와 함께 싸워 달라.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뭐 딱 진짜 들어맞지는 않는데 뭐 그런 비슷한 증상이 아니라면 네. 이럴 수 없는 거죠. 뭐 한간엔 56배 올랐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 군민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사업 계속 뒤로 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변경되더라도 자기들은 이득이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얘기가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득을 보는 거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이 논란에 사과해야 되고 해명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저런 태도는 아니죠. 그 임 소장께서 양평 문제는 잘 아시는데 지금의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양평 문제는 김건희 씨 일가의 네.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네. 땅값을 올리고 거기에 양평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종점안을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강하게 나왔고 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도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종점을 변경한다는 것은 갑자기 누가 교통부 장관도 못해요? 이거 건설부 장관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엄청난 일이에요.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 카톡 내용도 보시면서 김건희 네. 씨의 입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교류한 걸 교신한 걸 보면은. 예, 저희가 양평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했을 때 네. 대통령실은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말한 이런 일 지금 택톡 내용에 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했던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과연 교감이 없었을까? 혹은 원희룡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가? 왜냐면 똑같아요, 입장이. 그리고 그때마다 원희룡 장관의 해명, 그런 변명들은 다 거짓이 팩트로 다 박살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도 뭐 원장관의 힘을 뭐 거의 다 실어주는 것 같은데 반드시 특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느꼈습니다. 핵심이 이게 가짜 뉴스다. 정치적 선동이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도로를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례 사역이 없다. 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최 목사님과 교류한 그 교신한 카톡 내용이요. 네, 궁색하죠. 예, 이거는 갑자기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뀐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해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노선을 바꿔서 얻을 사회적 국민적 이득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바꾼 것이냐. 근데 이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해명이 안 됩니다. 네.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쓸데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네. 쓸데없이 기름을 낭비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가짜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익을 보는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토종합개발, 국토개발계획 아니에요? 국토, 네, 종합개발. 이거는 뭐 동네 면장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근데 뭐 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다가 뭐 고속도로 그 양평 고속도로 거기 휴게소는 대통령의 뭐 친구 뭐 친구 대학 친구를 그 이제 특혜를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추가로 발견된 사실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직권을 했다고 하는 게 어떤 거의 이 무리들은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고를 5년 동안 어떻게 탕진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 이 통장으로 이걸 합법화해가지고 통장으로 집어넣을까 탈취할까 이 생각만 한다는 내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 네.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김건희 씨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죠? 네. 나오셨고 이명수 기자하고 상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안 믿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못 믿는다면 나는 이제 손 놀래요. 이렇게까지 뭐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저희가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보를 했는데도 소극적이거나 대응이 미흡하거나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네. 나중에 국고 탁탁 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 힘들게 사는 거 그때 뼈저리게 겪은 다음에 후회해야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톡을 보면 계속 이제 최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안 믿는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김건희 씨가 그죠? 네. 카톡 내용을 보면은 예. 목사님 그거 아니다. 야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아니죠. 나는 나는 제 나름대로 저도 시민단체 몸을 담고 있고 통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제 루트나 제 멤버들이나 모니터 요원들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많아요. 무슨 네. 자료 한번 검색하라 그러면 한 10분 만에 막 자료가 수십 개씩 저한테 건너오고 그래요. 저희 네트워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우리 임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시행돼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벌을 받으면 처벌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한다 아닌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누구든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의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벌을 받으면 아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말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야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영무인 노릇을 하고 장관 노릇을 하고 고위공직자 노릇을 하고 장성이라고 별을 달고 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순들이. 예. 네, 이게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도저히 이제 최 목사님이 자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제기라고 반박을 하고 객관적 사실까지 제시하니까 마지막에 감정에 호소합니다.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